해주세요. 그래가지고 그냥 볼일도 못 보게 하고 바로 부처님 앞으로 인도해가지고 사리불이 거기 가서 부처님 만나서 비로소 이제 제자가 됐지 않습니까? 불교에는 그런 참 출가 동기, 부처님 제자가 된 동기도 그래 아주 아름답고 아주 모범이 되는 그런 그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연 잘 알아가지고 불법 모르는 사람들에게 인연 이야기 많이 해주고 인과 이야기 많이 해주세요. 그 우리나라는 뭐 옷깃만 스쳐도 500생 인연이다 이런 말뭐 삼척동자도 다 알잖아요. 그렇지만 그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아주 깊이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이참 인연이니 인과니 연기니 하는 것을 우리가 뭐 식은 죽 먹듯이 이야기하고 있으나 그러나 또 깊이 들어가서 그 내용을 알기란 참그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 평생 공부하고 평생 실천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게 연기설이고 인과설입니다. 그래서 연기심심이라 그렇게 했지. 인과심심. 정말 매우 깊고 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 됐으면은 내가 과거에 그런 좋은 인연을 심었는가 보다 이렇게 알아야 되고. 내가 뭐가 잘안 풀리고 잘안 된다 그러면 내가 과거에 인연을 그래 잘못 지었는가 보다. 우리는 그런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알면 마음 편안해져요. 자기가 자기 공부 열심히 안 해가지고 학교에 떨어졌는데 그거 누굴 탓한단 말이야. 그 원망할 것도 없는 거야. 원망할 것도 없어요. 남 탓할 것도 없는 거라. 그 오늘부터라도 당장에 공부 더 잘하면 돼. 더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금방 또 만회가 돼요. 이게 또 인연의 도리라. 세상에 이렇게 간단한 도리가 있는데 그거 하나 제대로 몰라가지고 그냥 신문이나 뉴스 보면 그저 매일매일 그저 인과 이치 몰라가지고 끌려 들어가고 잡혀 들어가고 그냥 자살을 한다 뭐 별별 소동이 벌어지는 거 뭐라고? 인과를 몰라서 그래. 인과의 법칙을 몰라서 모르고 했기 때문에 그래. 뭐가 먹을거리가 있으면 덥석 무는 거야. 그게 내가 가져도 되는 건지 안 되는지 평가도 안 해봐. 그저 눈앞에 벌어지면 그냥 덥석 물어버리는 거야. 그 유교에서도 그러잖아. 그 이익이 아니면 취하지 않는다. 그 이익 뭐야? 내가 당연히 받을 만한 이익이 있는 것은 내가 취하고 받을 이익이 아닌 것은 취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게 다 인과이치입니다. 내가 할 것을 당연히 했을 때 받는 거. 이거는요 두고 뭐 우리가 공부해야 할 거리고 또 이게 부처님이 깨달으신 내용이고 이 우주가 돌아가는 원리고 우리 인생이 이렇게 걸어온 내 인생이 이렇게 걸어온 그 어떤 원리 법칙이고 우리 얼굴이 왜 그렇게 됐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 얼굴을 가진 거예요. 나이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 우리 어려서 다 배운 이야기 아닙니까? 살아온 대로 그 모습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살아온 대로. 더 이제 소급에 들어가면은 과거생에 모두 인연 잘 지었어요. 인연 잘 지었어요. 모두 번듯한 사람 모습을 하고 있지. 4대 육신 조금 불편한 이가 있더라도, 뭐, 그런 대로 이 자리에 와서 화엄경 공부할 수가 있게 됐지. 뭐, 귀 밝고 눈 밝아서 글 읽을 수 있고, 강의하는 소리 들을 수 있지. 그 정도면 복 많이 지은 거 아닙니까? 아주 복잘 지은 거예요. 이런 복못 누린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다고. 그러니까, 절대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기 현재 처지에 대해서, 불만 지금부터 다 내려놔야 돼. 불만 내려놔야 돼. 정말 다행이다. 정말 천만 다행이다. 요쯤 해서 살기도 정말 천만 다행이다. 이러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생각해야 돼요. 여기에 보면 이제 각수에게 묻는다. 문수보살이 전부 질문을 던져요. 그럼 대답하는 사람은 다
다릅니다. 열 가지 문제에 대해서. 각수보살이 이제 대답하는데, 14, 5대 상위난 그랬어요. 열 가지 일, 다섯 가지로 상대하는데 그것이 서로 다른 것을 질문한다 이 뜻인데, 그때 문수사리 보살이 문 각수보살 은하되 각수보살에게 물어 말하사대 불자야 심성은 시일이여는 우리 마음은 하나야. 마음은 한 마음이지 뭐 두 마음 아니라고요. 부처님 마음하고 내 마음하고도 하나고 신불급 중생 시산무차별이야. 부처님과 중생과 내 마음은 차별이 없어 하나야. 하나인데 그것이 수억만 가지로 벌어지는 거죠. 심성은 우리 마음은 하나인데 운하유 운하견유 종종 차별이니까 어찌하여 가지가지 차별이 있음을 보게 됩니까? 가지가지 차별이 있음을 보게 됩니까? 아주 우리 현실적인 질문을 했어요. 불교에서 마음 하는데 마음은 하나라면서 마음은 같은 거로 연결되어 있다면서 그런데 왜 이렇게 사람은 차별합니까? 그랬어요. 소위 왕 선치 악취 선치 좋은 곳에 가서 살고 악취 나쁜 곳에 가서 살고 뭐 혹 가난한 집에 태어나기도 하고 혹 부잣집에 태어나기도 하고 그 경제적으로 부유한 데 태어났다고 해서 꼭 좋은 것도 아니긴 해요. 가난한 집에 태어났다고 해서 꼭 좋은 그 나쁜 것도 아니야. 아주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아주 좋을 수도 있어요. 부잣집에 태어나서 아주 인생 망칠 수도 있어. 그 좋다 나쁘다는 아니야. 그러나 자기 팔자가 부잣집에 태어나서 인생 망치든지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인생이 훨씬 더 좋아지든지 그 어쩔 수 없는 거라. 그것도 다 자기가 과거에 지은 인연이야. 인연과보로 그렇게 태어난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근 만결 그랬어요. 재근 하면 육근이죠. 아니 비설신이 태어나면서부터 눈봉사 있어요. 또 나이 들어서 빨리 눈이 어두워지는 사람도 있고 뭐 다른 어떤 그 사고로 눈이 또 잘못될 수도 있고 눈만이 그런 게 아니라 아니 비설신이가 다 그래요. 몸도 그렇고 귀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보면 나이 들어서 이제 나도 자꾸 눈이 어두워지고 그러는데 그 눈 참 중요하죠. 돋보기를 뭐 4.5를 껴도 지금 보일까 말까 하고 자꾸 흐려지고 그러는데 그 이제 세월이 가니까 세월이라고 하는 인과의 법칙에 의한 거라 그것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건 자기가 뭐 특별히 눈 관리를 잘못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이제 세월이라고 하는 또 인과가 있어. 그거 참 신기하죠. 개인적으로 하는 그런 인과가 있는가 하면은 세월이 흘러감으로 해서 저절로 그렇게 인과에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는 그걸 이제 시절 인연이다 그래요. 불교에서는 시절 인연이다. 시절의 인과 관계예요. 그 다음에 이제 수생 동이라 생을 받는데 태어나는 것입니다. 태어나는데 같은 집에 태어나기도 하고 다른 집에 태어나기도 하고 같은 나라에 태어나기도 하고 다른 나라에 태어나기도 하고 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또 쌍둥이로 태어나도 아주 같은 게 쌍둥이로 태어나는 거죠. 쌍둥이로 태어나도 또 성격이 다르고 얼굴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고 또 달라. 그러니까 뭐 외절의 자는 외절의 다른 거 한 형제인데 외절의 다른 거 다 과거생 추적해서 들어가면 수많은 생에 아주 아주 달리 인연을 맺었어. 그런데 또 어쩌다가 같이 한 형제로 태어나야 할 그런 그 인연의 시절이 딱 돼가지고 한 집안의 한 형제로 태어나게 된 거야. 참 재밌어요. 이 인과 생각해보면은 기기묘묘해. 얼른 파악도 안 되고 파악 안 되니까 또 연구할 거리가 있고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 거 우리가 다 겪잖아요. 그 다음에 단정하고 누추한 거 그래요. 요즘 뭐 아이들 얼마나 잘생겼습니까? 또 뭐 탤런트들이 뭐
그 연속극을 내 왜 그래 사람들이 이게 좋아하는가 했더니 그 잘생긴 남자 잘생긴 여자들 얼굴 보고 잘 빼어난 그 옷 입고 그 스타일 그런 것도 보는 재미가 아주 쏠쏠하더만 내용도 내용이지만 내용은 별거 아닌데 그거 보는 재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속극이 끝나기도 전에 뭐 주문해서 옷을 사기도 하고 세상에 참 연속극 끝나기도 전에 옷 사러 나간다. 연속극 끝나고 나가도 되는데 급한 사람들은 그래. 그 사진 찍어놨다가 다음날 당장에 백화점 쫓아가는 사람도 있고 아무튼 단정한 모습, 누추한 모습 여러 가지죠. 그런 것도 차별을 낱낱이 이야기하면 지금 우리 지구상에 70억 인구가 사는데 한 사람도 같은 사람 없습니다. 한 사람도. 쌍둥이도 자세히 뜯어보면 아주 달라요. 고락부동이라 고통을 받는 사람,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 이것도 또 같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14오대야. 서로 상대하니까 5대고 낱낱이 나누면 이제 10가지 일이 되고 그랬어요. 그걸 이제 물은 것입니다. 아니, 마음은 하나인데 참 공장에서 찍어낸 것 같이 똑같이 생기고 똑같이 복을 누리고 해야 될 거 아니냐. 마음이 하나라면 마음이 주인공이잖아. 마음이 들어서 다 하는 건데 왜 그렇게 차별하느냐. 이 차별한 걸 여기는 14, 5대로만 이야기했지만은 여기에 뭐 수십만, 수백만 가지로 나눠질 수도 있습니다. 밥을, 반찬 몇 가지 딱 놓고 밥을 차려놨는데, 그 반찬 가서 찝는 것도 서로 다른 거야. 딱 이렇게 보고 서로 자기 그 취향대로, 먹는 거거든. 참 가지각색이요. 업이 가지각색이고, 인과가 가지각색이고, 그거 알고 서로 인정해 주자, 이거지. 결국은, 결론은 그거 다 알고 인정해 주자. 그거 인정해 주면은, 옳으니, 글러니니, 사소한 시비는 사라지는 거야. 그대로, 서로 다른 대로 가정의 평화는 유지되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그 모습대로 유지되는 거야. 꼭 같아야 되는 거 아니죠. 그 다음에 14오대 부지문이라 그랬어요. 14오대가 서로 알지 못한 데 대한 질문이라. 업 부지심하고 업을 지은 것은 업을 우리가 짓긴 지었는데 마음이 들어서 지었어요. 전부 마음이 들어서 지었어. 작재심, 앙재심 그랬어요. 짓는 것은 마음이 짓고 그 결과는 몸이 받는다 그랬어요. 앙재심. 재앙은 몸이 받는다. 그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나쁜 짓이다 그러면 나쁜 짓은 마음이 들어서 처음에 했어요. 그런데 몸이 구속당해. 몸이 쇠고랑을 차. 마음을 쇠고랑 찼으면 참 좋겠는데. 누가 와서 마음을 구속하고 마음을 데려가고 마음을 쇠고랑 찼으면 좋겠는데 아 몸을 쇠고랑 채운다고. 내가 마음이 잘못했지 몸이 잘못했나 그거 항의 안 해. 아무도 항의 안 해. 왜 안 해요? 내가 마음이 나쁜 짓을 했지 몸이 나쁜 짓 했나? 선도 마찬가지라. 마음이 좋은 일을 했는데 행복을 누리는 것은 몸이 누려. 몸에다 무슨 뭐 마음에다가 무슨 금은 보화를 걸어주지 않잖아. 마음에다. 마음에다 그렇게 해주지 않아. 마음은 그런 게 필요치가 않아. 그래서 업부지심이라. 업은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설과. 그 다음에 신부지업하며 마음은 업을 알지 못하며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왜 이런 업을 받는고. 여러분들 한번 사유해 보셨어요. 내가 왜 이런 얼굴을 가졌는고. 내가 왜 이런 병을 얻었는고, 내가 왜 이런 복을 누리는고, 한 번도 추궁 안 해보셨죠. 생각도 안 해보고. 아무튼 해봐도 모릅니다, 이거 서로가. 내 마음이 한 것은 틀림없는데 몰라요. 수부지보라.
수는 과보를 받는 거예요. 과보를 받는 것하고 그 과보라고 하는 사실, 예, 과보라고 하는 사실이 보입니다. 받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와서 환경 공부를 하는 것은 받는 거예요, 지금. 받는 건데 내가 뭘 어떻게 해가지고 받지? 뭘 어떻게 해가지고 하는 것은 보야. 그거 모르죠. 그 보, 부지, 수라. 과보도 내가 받는 거 잘 몰라. 그러면서 서로 관계는 돼 있어. 관계가 돼 있으면서도 서로 뭐 우리가 사물을 알듯이 그렇게 아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심부지수하고 수부지심이라. 마음은 받는 것을 또 몰라. 받는 것은 계속 받는 대로 받으면서 마음이 그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또. 지금 내가 이렇게 와서, 야, 넌 무슨 팔자가 이렇게 좋아서, 이렇게 이제 환경 공부를 하는 거. 이게 수거든. 근데 마음이 그 사실을 몰라, 또. 좀 마음이 들어서 했는데도 그 사실을 모르고 그냥 공부할 뿐이야. 그 다음에 수부지심하고 받는 것은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 다음에 옆에는 이제 인부지연하고 인하고 연 나오네요. 인연. 인은 씨앗이고 연은 보조적인 것이야. 예를 들어서 콩을 심었다. 그러면 이제 덮어놓고 심었다고 해서 거기 콩이 잘 자라고 가을에 추수하는 게 아니야. 심을 만한 땅에다 심어야 돼. 남의 밭에 심어도 안 되고 자기 밭에 심어야 되고 척박한 돌밭에 심으면 안 되고 돌밭에 심었으면 이제 돌을 전부 가려내줘야 되고 물도 줘야 되고 거름도 줘야 되고 그런 그 보조적인 것이 연입니다. 그 다음에 가을에 결실, 콩을 따는 것은 그건 과예요. 그래서 인연과, 구체적으로 하면 인연과. 그래서 우리는 인연과로 돼 있는데 우리가 그냥 인연, 그 다음에 인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간단하게 인과라고 이야기하고 원인과 결과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인연하면 원인과 보조적인 그런 그 사연들. 그래서 인과연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인연과 세 가지가 꼭 그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 연에 대해서는 참 변수가 많습니다. 인도 물론 씨앗도 변수가 많아요. 그건 뭐 씨앗 잘못 사가지고 뭐 잘 안 난다든지 아니면 뭐 나도 뭐 잘못됐다든지 그래 해서 뭐 농민들 그냥 고소 고발하고 뭐 그런 일들 많아요 보면은. 인에도 변수가 많지만 연에 변수가 제일 많아요. 연에 변수가. 뭐 부잣집에 태어났다고 해서 꼭 뭐 제대로 승승장구 참 좋게만 살다가 좋게 죽는 게 아니에요. 돈 잘 벌으면 나중에 그 뭐 형제들도 화합하고 돈도 많이 딴 집보다 많이 나눠줬을 테니까 항상 화합하고 잘 살고 좋은 꼴만 볼 것 같지. 어디 그렇게 되는 거 봤어요? 전부 형제끼리 싸우고 많이 나눠졌는데도 우리 서민들 보통 사람들은 상상도 못하는 액수, 상상도 못하는 액수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적다고 더 가져야 된다고 소송해가지고 참 아버지는 저렇게 나이가 많아가지고 골골 하는데 죽은지 살았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형제들은 저렇게 싸워삭고 그게 참 돈이 화근이야. 아주 돈이 화근이야. 제일 화근이 돈이라는 사실, 재산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리고 이제 스님들은 그래요. 누가 시주가 뭐 오든지 누가 봉투를 하나 갖다 주면 그 아주 깨놓고 이야기할 때 그거 독약이요. 그거 뭐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독약이요 뭐요? 아주 깨놓고 이야기해요. 그 독약인 경우가 많아. 그래서 나는 벚꽃냥이 다 써버려, 그냥. 무조건 벚꽃냥이 다 써버려. 벚꽃냥으로 회양하면은 그게, 뭐, 벚꽃냥 해서 다 나눠 가졌는데, 나보고 원망하지 마라, 이거야. 세상에 참 그런 문제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연애 변수가 참 많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태어나긴
그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오지만 사는 과정에 자기가 어떻게 어떤 인연을 만나고 어떻게 자기가 노력하고 어떤 스승을 만나고 어떤 가르침을 만나고 어디에 빠져들고 이것 때문에 인생이 그냥 상상도 못할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참 우리는 그래도 이 환경과 인연을 맺어서 이런 그 환경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은 이건 보통 아주 정말 나는 큰절에 사는 것이 외줄타기와 같다 이런 이야기를 가끔 하는데 인생도 마찬가지야. 인생 사는 것도 전부 외줄타기하고 똑같아. 정말 잘 살피고 조심해서 살아야 되고 이만치 살아온 것 참 천만다행이죠. 생각해보면 연부진이라 연은 또 인을 알지 못하면 지 부지경하고 지는 우리가 간 지혜예요. 사람이 갖고 있는 지혜고 경계는 대상이라 앞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대상들을 경계라 그래요. 우리가 우리 사람 사람 마음에 지혜가 있다 하더라도 그 경계 대상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고 경계도 또한 부지지라 지혜를 알지 못한다. 이게 이제 뭐 하나하나 관계가 명확한 것도 있고 명확하지 아니한 것도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앞에 이제 14, 5대하고 그 다음에 밑에 그 14, 5대하고 아주 명제들이 참 중요한 게 돼서 뭐 더 분석하기도 어렵고 분석한다 해서 더 이상 뭐 밝혀질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각수보살이 답을 하다 그랬어요. 그 밑에 이제 찬문허답이라 물음을 찬단하고 야 좋은 질문 했습니다. 누가 질문하면은 그래야지 뭐 그런 걸 다 질문하고 있어. 그러지 말고 아이들이 설사 질문하더라도 야 그 질문 좋은 거 했다. 그런데 말이야 질문은 참 좋긴 좋은데 그런데 말이야 하고 이렇게 좀 간격을 띄워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막 그냥 욱박질러가지고 무슨 그런 질문을 하냐고 그러지 말고 그래 찬문허답이라는 게 그 말입니다. 질문을 찬탄하고 답하기를 허락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 보살들끼리 노는 거 한번 우리가 살펴보는 게요. 아주 누굽니까 보살이 또 문수보살 같은 이들, 각수보살 같은 이들 다 동급이에요. 그래서 숫자도 전부 머리 숫자야. 아주 뛰어난 10명의 보살들하고 문수보살들하고 이렇게 서로 묻고 답하고 하는 그런 이들이라. 그러니까 그 환경에서 최고 수준들만 지금 모여서 대화를 주고받는 겁니다. 그때 각수보살이 이 송답할 그랬어요. 개성으로서 답하는 거예요. 아주 멋지게 실어서 오늘 그 어떤 거사님이 실수 온 거 하나씩 받았죠. 네. 세상 경전 제목 하나만 해도 아주 감동적입니다. 세상이 그대로 경쟁이야. 세상 살아가는 것이 늘 우리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은 세상이 전부 우리를 깨우치게 하고 가르쳐주는 세상이 그대로 경전이야. 부처님 경전이야. 그래서 그 제목이 아주 근사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임금문 씨는 인 의신께서 의지신 분이 인자가 보살들이 보살들을 서로 지칭할 때는요 인자 그래요. 의지린자. 이게 유교에서도 인자라고 하는 말을 들었었는데 인자가 의지신이가 지금 이 뜻을 묻는 것은 지금 묻는 이 뜻은 해도 되고 이 뜻을 묻는 것은 위효 군몽이라 군몽들을 효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 군몽 여러 어르신 몽매한 중생들을 깨우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뭐 당신이 몰라서 물었겠어. 당신이 묻고 내가 답하게 되는 것은 이건 다 우리가 본보기를 보여주면은 정확한 답을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게 툭뜨고 귀감이 돼가지고 세세생생 사람들이 이걸 보고 깨달을 겁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질문할 때도요 좀 공통성 있는 질문을 하면 좋아.
요즘 저 불교 법회도 보면은 질의 묻고 답하는 그런 법회가 많이 그 성화돼요 보면. 근데 공통성 있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게 해당되겠다 하는 그런 질문들 가능하면 그런 걸 이제 질문하는 게 좋죠. 여기에 이제 군몽들 여러 어리석은 중생들을 깨닫게 하는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랬어요. 아 여성 아여 기성답하리니 내가 그 성과 같이 그 성품대로 답하리니 유인응 제청하소서. 오직 인자께서는 어지신 보살님께서는 응당히 자세히 들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묻는 것을 찬탄했잖아요. 아, 그 잘 물었습니다. 이것은 뒷사람들에게 귀감이 될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답을 할 테니까 잘 들으세요. 이런 말입니다. 답상부지라 서로 알지 못하는 것을 답함이라 그랬습니다. 제법 무작용이며 영무유체성이라 모든 법은 작용이 없으며 이건 뭐겠어요? 제법은 현상입니다. 모든 현상들. 작용이 없다면 자기 의지가 없다는 뜻입니다. 제법은 자기 의지가 없이 어떤 그 인연에 의해서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 그 뜻이에요. 영무유체성이라 체성이 또한 없다. 그 말은 고정된 실체가 없다. 고정된 실체가 없다. 예를 들어서 콩을 심었다고 해서 좋은 결과를 꼭 이루는 게 아니고 그게 잘못 키우면 연이 잘못되면 연이 잘못되면은 그게 이제 그 말라 죽을 수도 있고 아주 잘 자랄 수도 있고 그 좋은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두 사람이 뭐 이런저런 인연이 있어서 만나서 가정을 잃었다 해도 어디 꼭 끝까지 백년 해로가 됩니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백년 해로 못한 사람이 부지기수잖아. 그런 것들 또한 고정된 실체가 없는 거예요. 고정된 실체가 없다. 체성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늘 조심하고 늘 아주 가정생활 영유해 나가는 것을 살얼음 밟듯이 그렇게 옛날 우리 조상들이 늘 그러잖아. 살얼음 밟듯이 살아라. 살얼음 밟듯이. 봉사 3년, 귀머거리 3년, 벙어리 3년. 그러면 세월 10년 이상 쑥 가버리니까 그때는 어쩔 수도 없죠. 시고 피일체가 각각 불상진이라 시고 그런 까닭에 저 일체가 하는 건 14오대 10가지 일을 5가지로 상대해서 질문한 거 그 서로 불상지 서로 알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형식이 전부 비유가 많아요. 비유를 쭉 들어가면서 이해시킵니다. 불법은 참 조리정연한 것이 뭘 한 가지 법을 이야기하면 법 뒤에는 반드시 비유가 따르고 비유가 있고 그 다음에 법하고 비유하고 합해서 딱 결론 내리고 그렇게 돼 있어요. 옛날 경전인데 어찌 이렇게 조직이 잘 됐어요. 참 아주 지금 어떤 그 학문 입장에서 봐도 정말 손색이 없는 그런 그 조직이 잘 된 것입니다. 비어 하중수가 비유컨대 저 강에서 흘러가는 물이 천류경 분소호대 아주 열심히 다투면서 흘러가는 모습입니다. 흘러가는 물이 그 큰 그 강물이 흘러가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아주 열심히 잘 흘러가잖아요. 그런데 각각 불상지야 앞강물 뒷강물 흐르는 물은 서로 가자고 하지만은 몰라. 앞강물도 뒷강물도 같이 흘러가기는 가는데 서로 불상지야 각각 불상지야 앞에 물이 있어서 흘러가는지 아니면 낭떠러지라서 흘러가는지 어쩐지 몰라. 그와 같이 제법 역여신이라 모든 현상도 또한 이와 같다. 물이 흘러가면서도 앞물인지 뒷물인지 서로 모르고 그냥 흘러가듯이 모든 우리가 사는 현상도 또한 그와 같다. 그래서
여기서 연기심심을 이야기하는데 인연의 이치는 참 우리가 지은 대로 받긴 받지만은 내가 지은 대로 받긴 받지만 그게 어떻게 돌아가지고 그렇게 되는지를 알지를 못한다. 제법 이야기했으니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물 비유 들었죠. 그 다음에 지수화풍 이야기입니다. 늘 그런 말이 나와요. 그 다음에 불이야. 여기가 대화치가 큰 불길이 또한 큰 불길이 맹렴 동시 발호돼 아주 활